갑자기 사라진 연예인 근황 맹승지 프로필. 맹승지 나이는 1986년생으로 올해 39살이고 고향은 서울이며 가족관계는 부모님과 여동생 김바다가 있어요. 맹승지 키는 165cm이며 MBTI는 INFJ예요. 학력은 예원예술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맹승지 본명은 김혜슬이에요. 맹승지는 2013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대한민국의 개그우먼으로 뛰어난 입담과 유쾌한 에너지로 빠르게 인기를 얻었으며 우차싸, 런닝맨, 무한도전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어요. 특히 무한도전에서 박명수를 인터뷰하던 그 장면은 아직까지 유튜브에 재생될 정도로 명장면이 많았죠. 맹승지는 예쁜 외모에 섹시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 데뷔하자마자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 진짜 사나이여군 특집에 출연해 군대 입소식인데 핫팬츠와 핑크색 캐리어를 들고 오고 부사관이 팔굽혀펴기를 시켰을 때 여자는 무릎을 대고 한다고 주장하는 장면으로 인해 한순간에 이미지가 바닥을 치게 되면서 이후로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이후 여군 특집 2회에서 그나마 소대장과의 대화 눈물 등으로 맹승지가 이미지 회복을 조금 하는 듯 보였으나 해리의 앙탈 한 방에 묻힌 건 비극 중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맹승지는 특유의 거침없는 말투와 솔직한 입담으로 유명하였죠.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였으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뛰어난 댄스 실력과 노래 실력을 겸비하고 있어 연예인 중에 연예인으로 소문이 나 있더군요. 맹승지 그녀는 개그 활동과 더불어 국내 종합격투기 단체 로드 FC의 라운드걸로도 활동하였습니다. 맹승지는 그때부터 탄탄한 몸매와 건강한 이미지로 팬들에게 사랑받아왔으며 격투기 경기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으로도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밝히기를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에 섭외가 되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출연 전에 보려고 했지만 소속사에서 촬영 전까지 절대 보지 못하게 막았으며 핫팬츠 핑크색 캐리어 등 논란이 되었던 설정은 모두 소속사 준비로 하게 된 것이라고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했던 발언도 푸시업을 그냥 하면 못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했던 말이었지만 방송으로 보면 난 여자니까 우대해줘라는 식으로 보이게 만든 것 같아서 억울했다고 하며 현재는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유튜브 스케치 코미디와 웹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코미디언에서 배우로 전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 근황올림픽에 나와서는 개그우먼 맹승지 본인이 밝히기로 대학로에서 공연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 연기력도 웬만한 탤런트 못지않아서 배우로서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맹승지는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인데요. 아직까지 공개적인 남자친구 공개가 없는 걸 보면 여전히 솔로인가 봅니다. 물론 모태솔로는 아니에요. 과거 개그맨 김기리 맹승지 두 사람이 커플이었으니까 말이죠. 2013년 공채 코미디언 선발 당시 심사위원 중에 박명수가 있었다고 하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